안녕하세요. K-POP 쇼크입니다. 방탄의 노래가 배경음악으로 사용된 헐리우드 영화가 전 세계에서 상영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헐리우드 영화 플레잉 위드 파이어가 지난 11월 미국을 시작으로 남미와 중동, 내년 초에는 유럽, 아시아 일부 지역에서 상영된다고 합니다. 플레잉 위드 파이어에서는 존 시나가 주인공 제이크 칼슨 역을 맡아서 방탄 팬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죠. 존 시나는 세계 최대 프로레슬링 대회 WWE에서 16차례나 세계 챔피언에 오른 역사상 가장 위대한 프로레슬러 중한 명입니다. 존 시나는 2006년 개봉된 영화 더 마린에서 주인공을 맡으면서 영화배우로 변신, 헐리우드 스타가 되었죠. 지난 수년 동안 존 시나는 방탄의 팬이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방탄 팬들로부터 응원을 받아왔습니다. 존 시나가 플레잉 위드 파이어에서 연기한 제이크 칼슨은 규율을 중요시하는 상남자 스타일의 차가운 소방대장이라고 합니다. 제이크 칼슨 소방대장은 산속 오두막 화재 현장에서 3명의 아이들을 구하여 돌보면서 점차 따뜻한 사람으로 변해간다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존 시나는 두달전 인터뷰에서 방탄소년단의 불타오른 애가 이 영화의 배경음악으로 사용되었다고 밝혔었는데요. 존 시나의 말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의 불타오른 애는 이 영화의 주요 장면 곳곳에서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당초 언론에는 존 시나가 방탄소년단의 불타오른 애를 배경음악으로 감독에게 추천하였다고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최근 인터뷰에서 존 시나는 자기가 방탄소년단의 노래를 감독에게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존 시나는 제 입으로 방탄의 노래를 배경으로 사용하자고 감독에게 말할 필요도 없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감독이 방탄의 노래를 배경음악으로 사용하는 게 어떠냐고 물어봤죠. 저는 그냥 아주 좋은 생각일 것 같아요 라고 대답했을 뿐이에요. 이렇게 말하였다고 합니다. 세계 최고의 헐리우드 영화 감독이 방탄소년단의 노래를 자연스럽게 배경음악으로 떠올렸다는 사실이 정말 감동적이네요. 지금까지 K-POP 쇼크였습니다.